뒤에서 1등. 너는 왜 청소 안 해? 내가 청소하는 거 맞냐? 씨. 오케이 오케이. 야 문과 1등. 내가 청소 도와줄게. 치워. 저 이과 1등. 쓰레기 봉지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발로 밟아. 쓰레기와 쓰레기 사이에 있는 공간의 압력보다 더 큰 힘을 가하면 돼. 발로 밟아. 어떤 힘을 가해야 될까? 뭐야? 그래 정답이야. 발로 밟으면 돼. 뭐야? 발로 밟는 힘이 쓰레기의 부피를 노가리까 하지 마. 아 정말. 너가 지금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의사 전달을 하려고 하는지 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걸. 노가리 까지 말라고. 너가 말하는 노가리 까다의 노가리는 명태의 새끼 혹은 대화를 속되게 표현한 말로써 올바른 표현으로는 대화를 하자 혹은 이야기의 보따리를 풀어보자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 그래 그 이야기의 보따리를 풀지 말아줄래?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어. 이구주 핵툴리. 뭐야 정말 진짜. 야 됐어. 야 청소 다 끝났지? 그럼 니네 이제 저희 가서 화요일 청소해. 야 청소 다 끝났냐고.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당의 불법 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으로서 1953년 판문점에서 휴전협정 후 아직 휴전 중이야. 뭔 소리야? 아직 안 끝났다고. 아유 정말 뭐야 진짜. 됐어 야 대충 끝내고 빨리 가서 나 대신에 화장실 청소해. 우리 둘이 화장실 청소를 어떻게 나눠서 몰라. 해? 그냥 둘이 알아서 쇼 붙여. 어떻게 그런 저렴한 단어를 입에 담을 수가 있어? 너는 너의 말이 모두 맞다는 이기주의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내가 비판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줄까? 아, 말 맞네. 그럼 네 혼자 그냥 다 해! 우리 쇼 붙이자. 뭐야? 왜 이래 진짜? 야, 됐어. 내가 정해줄게. 넌 화장실 청소하고 넌 저 양동이 들고 수도가 가서 물 떠와. 너 5분 안에 안 갔다 오면 진짜 처 맞을 준비 알았어? 자식들이 뭐... 이과 1등 5분 안에 갔다 올 수 있겠어? 5분이면 충분해. 뭐야? 여기서 수도가까지의 거리 800m. 내가 100m를 15초에 주파하니까 걸리는 시간은 2분. 근데 수도가에서 다시 교실로 올 때는 2분이 아닌 2분 30초가 걸려. 왜 30초가 늘어났을까? 그래 정답이야. 양동이에 있는 물의 무게가 속도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지. 뭐야? 그럼 총 걸리는 시간은 4분 30초. 교실에 도착해서도 30초나 남는걸? 근데 내가 뛰어오면서 양동이의 물을 다 흘렸기에 난 처맞을 준비가 돼 있어. 아유 진짜 뭐야 왜 이래? 저 말은 더럽게 많아 진짜. 아 정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문과 1등 왜 그래? 가만 있어봐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말 더럽게 많다고. 말이 많아의 말이 언어의 말인지 가축동물의 말인지 말인지 말인지. 아유 정말 더... 그만해라 진짜 진짜. 아, 얘네들 어떻게 아,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까 보다 정말. 머리털을 다 뽑기에는 너가 너무 힘들어. 사람의 머리털의 개수는 보통 15만 개. 네가 하루에 머리털을 100개씩 뽑는다 치면 너는 잠 한숨 안 자고 4년 동안 내 머리털을 뽑아야 돼. 그럼 넌 20대 청춘을 내 머리털 뽑는 데 다 바쳐야 되는걸? 그러니 하루 만에 머리털을 다 뽑을 수 있는 교장 선생님의 머리털을 뽑는 게 낫겠어. 교장 선생님을 어떻게 뽑냐 내가 진짜. 나와 임마. 야, 내가 니네만 보면 아주 피가 끓는다. 피가 끓어 정말. 피가 끓으면 너는 내장이 녹아서 죽게 돼. 아유 정말 그만해 진짜. 야 됐어 내가 가. 말을 말자 말을 말어. 아유. 말을 말자의 말이 언어의 말인지. 아유 얘 어떡하지 진짜 얘는. 야 진짜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눈물 질질 짜게 해줄까? 안구액 분출하게 해줄까? 깝치지 마라. 당정맞게 움직이지 마라. 아유 야 그래 야 그 안구에 그 스킵차게 하고 싶지 않으면은 내 앞에서 방정맞게 움직이지 마라. 이그 잭 트롤리. 아유 진짜.